선생님, 저게 뭐예요? 접근 동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콘크리트는 강도가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28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동발이는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예요. 더 궁금한 점은 같이 찾아볼까요? 네. 이게 뭐지? 헉, 이렇게나 많은 사고가 있었다니. 공사 현장에서 동발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 층고가 높아 동발이 두 개의 부재를 이었을 경우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동발이를 이었을 경우 하중에 의한 붕괴가 발생한답니다. 보통은 현장 작업자들이 동발이를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동발이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좋아요. 어머 소장님,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스마트 공안 모듈러 동발이라고 하는 거야. 스마트 공안 모듈러 동발이는 직접 거푸집과 접하는 상부헤드, 바닥에서 상부의 하중을 받아 전달하는 하부 베이스, 그리고 상부헤드와 하부 베이스를 연결하는 연결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공기주입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떤 제품이든 사용할 수 있어. 하나의 모듈은 처음에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지만 공기를 주입하면 중앙에 튜브가 부풀어 오르면서 커지는 방식이야. 하나의 크기는 보통 1제곱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14cm이지만 커지게 되면 50cm로 늘어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층고가 4m 정도니까 하중을 받기 위해서는 7개에서 8개가 필요하겠지. 맞아요. 외부 재료는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할 생각이야.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하면 그냥 철을 사용하는 구조물보다 가벼우면서 녹은 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중앙 튜브는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타이어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센서도 달 생각이야. 일반적인 상부헤드랑은 다른 모습이 되겠지만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 그 센서 저 알아요. 노드셀이라고 하던데 30만원짜리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너무 비싸서 사용은 못하고 내가 따로 생각해봤어. 센서의 모습을 보면 중앙이 비워져 있는데 이건 일부러 허용하중 이상의 힘을 받았을 때 변형되도록 설계한 거야. 상부에서 일정량 이상을 하중을 받을 경우 모멘트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는 변형이 생기는데 이때 여기 있는 스위치가 서로 붙게 되면 전기가 통하면서 경보음이 울리는 원리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줄게. 각각의 모듈은 서로 홈에 맞춰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동발이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하부 베이스를 먼저 두고 그 위에 연결 모듈을 홈에 잘 맞춰서 여러 겹을 쌓으면 돼. 필요한 만큼 모듈을 쌓았다면 그 위에 마무리로 필요한 상부헤드를 결합시킨 다음에 하부 베이스에 공기를 넣어주면 1층부터 순서대로 동발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만약 동발이의 높이가 조금 모자라다면 하부 베이스에 기둥을 돌려서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수동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지. 그런데 공기 넣는 시간 때문에 설치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야. 이 동발이는 원하는 위치에 두고 공기 주입기만 연결해주면 알아서 설치가 되거든. 그렇게 되면 작업자들이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동발이를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나는 동발이를 설치하는데 사람 2명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외에도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동발이 하나의 크기가 커서 설치 간격을 넓힐 수 있으니까 작업 환경이 더 나아질 거고, 센서가 계속 감시를 해주니까 현장 작업자들이 직관적으로 위험을 알 수 있겠지. 와, 정말 대단해요. 어머, 특허 등록은 하셨나요? 선생님도 참.